좌석 169인 중 장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음법이 통과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 공항이나 사격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대도시의 경우 85웨클, 중소도시에선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민이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각 주민이 소송을 통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왔던 상황. 소송 과정에서 주민은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보상금을 써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는 이 소송을 건 국민이 175만 명이나 됩니다. 국가가 어차피 국방시설 때문에 소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걸 조사해서 국가가 스스로 보상해 주는 게 맞다 해서.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해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보상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각 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5년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 소음 측정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 비행과 사격을 제한하고 이 착륙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앞으로는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